오늘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네. 여러분, 태초에라는 단어가 성경에 잠깐만 생각해도 세 군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 등장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태초에는 어디에 등장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다르다면 어느 게 더 앞선 것일까요? 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뒤에 질문을 하는 거겠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빠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 땅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창세기란 말이 되는 거죠. Genesis. In the beginning이라는 이 태초에란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은 권능의 복수인 엘로힘으로 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태초는 창조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바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먼저 계셨죠. 선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세기보다 훨씬 앞서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그림으로 하나 그리면,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자연 만물이 있습니다. 오늘 써야 될 게 많은데 한 번도 안 지우려고 글자를 좀 찾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단어, 동사는 창세기 1장에 옛날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것이 액션이라면 리액션은 어떻게 나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물이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나눠지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됩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자연 만물의 모습입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창조의 날 하루하루 저녁마다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이 선포됩니다. 토브란 말이 영어로는 뭐가 되죠? 영어로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굿입니다. 굿. 한번 하면 좀 아쉽고, 네, 하나님 보실 때 좋으셨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Very good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감탄이고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 역삼각형의 구도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Thank you.
이 정보에 아주 집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과 출신의 공부를 오래 한 분들이 큐티 나눔 방에 오셔가지고 그 연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험하게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그 큐티 방을 폐쇄하고 말았어요. 계속 그 감정이 계속 가니까 뭐 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셔가지고 그 자기의 그 관을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잘 쪼개다 보면 공동체가 쪼개집니다. 말씀은 쪼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쪼개져야 되는 것이죠. 어제 나누었던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블라블라블라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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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묵상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소리예요. 소리 내는 소리. 하가라는 단어인데 뭐 찬양할 때도 쓰이지만 말씀을 읽을 때 쓰이는 단어가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는데 대부분이 눈으로 통독하시죠. 근데 나른한 오후에 성경을 통독하려고 펼쳐서 읽다 보면 읽다가 꼬북 졸고 눈 뜨면 어디까지 읽었는지 몰라서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또 읽다가 또 꼬북 졸고 세 번 네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에이 아닌가 봐 그리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일어나게 되죠. 저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 일을.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성경을 눈으로 읽어서 그래요. 원래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출 레민신을 기록을 해요. 모세는 이 신명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해당하는 이게 이제 모세의 80세 뭐 여기서부터 치자면 뭐 출애굽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12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20년이죠. 근데 대부분의 역사가 모세의 세 번째 40년에 해당되어진 내용. 여기부터는 80세에서 120세까지 기록이죠. 요거는 모세가 보고 경험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했나?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시절까지 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쭉 나갑니다. 출애굽기 연도를 대략 BC 1200년, 1400년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는데 그것보다 창조의 시절은 더 앞서거든요. 저걸 어떻게 모세가 알아? 그리고 그 기록을 어떻게 모세가 다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었나? 여러분 초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가 뭐라고요? 모세의 설교 세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물머리 플러스 돌머리여가지고 듣고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뉴욕 대학에서 구약학 박사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교수님들이 이제 퇴수회 이래가지고 리트리스로 같이 이스라엘을 가서 예루살렘에서 통곡의 벽 앞에 가 있는데 통곡의 벽 앞에 아빠 따라온 아이들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는데 애들이니까 장난치잖아요. 장난치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요. 장난치다가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더래요. 이게 성경의 머릿속에 다 암송이 된 거예요. 구약학자로서 자기는 절망을 했대요. 나는 성경 구약 다 못 외우는데.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아담의 무릎팍 위에서 그 후손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져서 성경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그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고 나기 전에 읽기 전에 성경을 들고 나오는데 구약 성경이죠. 물론 책근이 있죠. 책근. 이 책근을 가지고 굴에다가 적셔 놓은 상태에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이 책근에 이렇게 묻혀진 굴을 맛보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달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많은 말씀들이 암송되어지고 그 후에 기문자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 책 보고 글자로 눈으로 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귀로 들어옵니다. 뭐 요즘도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는 다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다 한 장씩 외우고 있어가지고 모이면 오늘은 언제 어느 말씀 외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귀로 들은 바라 말씀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이 교재는 두 번, 세 번 나와 있는데 적어도 세 번, 네 번 정도 가여 소리 읽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읽으면 이 공기를 통과해서 내 음성이지만 말씀이 나의 고막을 울리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성경 읽기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 네 번 정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고, 두 번째는 통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읽고, 세 번째는 적용하기 위해 읽는데, 뭐 배려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을 세 번, 네 번 천천히 여기 나오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가고 싶다고 막 가고 멈추고 싶다고 멈춘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멈췄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에 가면 아주 그 자리에 오랫동안 멈춰질 때가 있어요.
어제 말씀에도 있죠. 이제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감당할 수 있는 대로, 뭐 버전마다 다른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쉬운 건 이런 거죠. 한 본문 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객관적으로 말씀의 씨앗, 묵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 반복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세 번, 네 번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죠. 제가 뭐 오늘은 나누진 않을 건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동방 박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그 동방 오늘날 이제 그 인도 파키스탄 위에 있는 그 땅 페르시아에 있는 그 지역에서 하늘에서 떠오른 이상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 먼 순례길을 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본문을 이렇게 같이 몇 번 읽고 나서 질문을 해요.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여러분, 그 동방박사가 그게 몇 명입니까? 동방박사는 그죠? 네, 동방박사는 제가 말은 안 합니다. 네,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11절에 보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예물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황금을 담은 상자, 유황을 담은 상자, 몰약을 담은 상자 각각 하나씩 들고 와서 바쳤다. 너는 황금 담당, 너는 유향 담당, 너는 몰약 담당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한 상자 안에 세 가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셋 중에 한 사람이 다 들고 왔을 수도 있고요. 제가 고등부 때 저는 이제 뭐 모태신앙이 아니어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선극하고 이럴 때 주인공을 못 맡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동방박사 2번 출신이에요. 동방박사 2번. 네. 그 연극의 제목이 네 번째 동방박사 이런 거였어요. 네 사람 출발하다가 한 사람 중간에 돌아간 스토리 이런 걸 얘기했는데 동방박사가 네 명일 수도 있었거든요. 세 명일 수도 있고. 근데 너무나 확정적으로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유년주일학교 교사들 때문이에요. 성탄절 가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딱 강조하면 세 사람이 너무 강렬해서 이게 딱 기억에 남는 거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성경을 읽고서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전이의 선입견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요즘 이제 제일 이 남가주에 제일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점집에 데려다 가고 그 다음에 보름날이 되면 정한수도 놓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어머니가 전도를 받고 이제 집사님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한국 가서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교회 가자 그래서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어머니 기도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옛날에 정한수도 놓고 하던 기도의 내용이나 집사님 되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네, 물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마지막은 달라도 기도의 내용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마치 이 본문을 내가 평생에 처음 대하는 것처럼 낯설게 하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읽다 보면 당황하는 순간이 돼요. 오, 이런 내용도 있었나 싶은 내용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통찰, 적용 이런 게 뭐 순서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략 이런 마음으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읽으실 때에 펜을 손에 들고 어떤 단어 하나에 대해서 기록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생명의 삶에 보면 옆에 이제 여백이 있잖아요. 이 여백에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공포의 여백입니다.
여러분 한국화에서 여백은 미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여백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걸 채워야 되지 안 채우면 죄책감을 막 받아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 편집 개편을 할 때 독자들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많지는 않지만 20% 정도가 여백 좀 줄여주세요. 네. 괜히 이거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여백이 비어있으면 공부 안 한 학생처럼 그렇게 주로 이제 모범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공간의 낭비라는 거예요. 여기 좀 뭐 정보를 많이 채워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생명의 삶의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여백이 있어요. 여백. 이걸 손에 들고 메모하기 시작할 때 우리 생각의 두리무실한 것이 펜끝을 통과하면서 명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다 보면 또 다른 궁금증과 또 다른 결단과 확신들이 막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 네 번 소리내어 읽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용조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문을 20번 설교학을 강의하시면서 본문을 20번 읽다 보면 본문에서 소리가 난다. 홍정길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실 때 본문을 80번 읽으신대요. 제가 전도사 때 그 강의를 듣고 그 설교 준비하면 실제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80번 세어가면서 설교 준비한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렇게 하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성경을 80번 그 본문을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뭐 주석을 읽는 것도 포함해가지고 80번까지 얘기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로 성경을 같은 본문을 20번 읽으면요 소리가 나요. 이 본문에서 나를 향해 말을 겁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묵상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생명의 삶 편집장 할 때 뭐 다른 많은 이 그 버전들도 다 오케이 하지만 생명의 삶에서 오자 하나가 나오면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이게 표지에 오자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인쇄 20만 권의 표지를 갈아야 돼요. 그럼 그 한 달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책 다 회수해가지고 표지 벗겨내가지고 다시 일일이 인건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썼던 그 제목 중에 뭐 마음의 반창고 이런 제목으로 썼던 적도 있어요. 그 오자 하나가요 정말 치명적인 영향력을 주는데요. 편집장의 권위 어디서 나오느냐? 편집본들이 네 차례 다섯 차례 다 보고 문제 없다고 딱 넘겼는데 편집장이 오자를 찾아내면 권위가 막 서요. 그 돈도 아끼는 거죠. 근데 제가 막 오자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테이블에다가 필름 4도, 2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 4도면 4장, 2도면 2장인데 이 겹쳐놓은 것을 딱 얹어놓고 이렇게 딱 보면 오자가 저를 향해 막 손을 흔들어요. 저 오자예요. 저 안 잡으면 난리 나요. 스티커 붙여야 돼요. 막. 예, 시말서 써야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동물적인 감각일 수도 있는데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세 번, 네 번 읽다 보면 매일 그렇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한 단어가 그날의 그 본문 중에 있는 주인공의 마음의 상태가 내게 읽혀지고 내게 반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가라사대 할 때 우린 둘 중에 한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할 거냐? 순종할 거냐? 아니면 무시할 거냐 뭐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리액션 자체가 묵상의 씨앗이 되고 말씀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되게 불쾌해요.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셔서 마음 힘들게 하시나. 맞습니다. 그게 바로 묵상의 씨앗이에요.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사랑이란 단어 읽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날 때가 있어요. 외부 와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들어보는데 외부 강사는 약간 특혜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약간 기대감이 담임 목사 담당 목사님보다 좀 높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고 안수하면서 너는 주의 사랑하는 딸이라 그 말에 막 자매들이 눈물 흘려요. 맨날 나는 카톡 보내면서 사랑하는 주의 자매에게 뭐 이렇게 보내도 아무런 감동을 안 받던 자매님들이 외부 강사가 와서 손 얹고 너는 주의 사랑하는 딸이라 이러면 막 눈물을 해. 근데 그런 단어처럼 평범한 단어인데도 우리의 마음에 던져지는 불빛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런 게 묵상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의 흐름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는 씨앗을 찾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면 바로 그것이 이제 묵상하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나 양과 같은 동물들은 반추동물이라 그래서 위가 4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에 들어갔던 음식물을 쉬면서 다시 뱉어내서 입으로 우물우물거리고 두 번째 위로 옮기고 또 세 번째 위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풀에는 97%가 물이고 영양분이 3%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풀을 뜯어먹고 반추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소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효율로 보면 소가 최고입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은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그 단어 속에 내 지정의 감각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묵상해야 하나요? 라는 말에 본문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찾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같으면 동방 박사들이 왜 별을 보고 찾아오다가 엉뚱하게 예루살렘을 갔을까? 여러분 별을 그대로 쫓아가면 베들레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별을 보고 오다가 아 유대인의 왕이란 이 그들의 생각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다. 헤롯 대 왕이다. 그럼 결판 난 거죠. 헤롯 대 왕 집 찾아가면 되겠네. 가가지고 왕궁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저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며. 그 결국 생각한 게 뭡니까? 헤롯 대 왕의 아들 아니면 손자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헤롯의 집에는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갖고 해석해보니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면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데 말씀 쫓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면 엉뚱한 예루살렘 가서 헤매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면서도 이 묵상의 단계에서 자기 생각을 막 넣다 보면 자기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씀에다 억지로 구겨넣어가지고 자기 뜻을 합리화하는 말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데 그 주님의 뜻이 아니라 지도자의 뜻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묵상을 통해서 결코 영성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묵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질문이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세 번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그 이 큐티 오늘의 큐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의 교회가 25년 동안 흘러오던 큐티의 흐름하고 이 큐티 교재하고는 철학이 좀 달라요. 이 부분이 왜 다르냐면 여기 나오는 요 answer에 관한 세 가지가요. 생명의 삶의 철학이 아니고 요건 매일 묵상의 철학이에요. 그 매일 묵상은 책을 딱 펼쳐보면 오른쪽에 질문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매일 성경은 어떤 본문이든지 던져야 될 질문이 두 가지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납과 연역의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의 삶과 매일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나중에 오후 시간에 제가 곧 조금 더 큐티 교재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매일 성경은요, 외면적 적용이 강합니다. Do this, do not this가 강해요. 그래서 성서 유니온을 이끄셨던 윤종화 총무님 같은 매일 성경 처음 만드신 분은 적용이 없는 큐티는 죽은 큐티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 성도는 구원받지 않은 가능성이 많다. 이 두 번째 드린 이 문장은 아예 책 제목으로 내기도 했어요.
시편 1편처럼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해야 살아있는 나무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 안 하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파격적으로 얘기했다가 이단 소리 좀 듣다가 그 책을 이제 절판하시고 마셨는데, 어쨌든 매일 성경은 무조건 행위로서의 적용이 있어야 즉큐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명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하나님은 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제사의 절차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가난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것을 행하지 않아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변화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적용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3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1942년에 오사카에서 태어나셨다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본으로 가 사시다가 해방이 되어서 온 가족 3명이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부산항에서 대구까지 오는 기차에서 그만 사고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평생에 자기를 향한 아이덴티피케이션 뭐였나? 호르몬이 외아들이었어요. 여러분 호르몬이 외아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좌절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이 흙수저도 그런 흙수저가 없었겠죠. 늘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술만 드시고 들어오시면 장남인 저를 앉혀놓으시고 네가 호르몬이 외아들의 아픔을 아느냐 이걸로 설교 아닌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옛날에 청소년 시기에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 메시지 그거였어요. 너네 아버지는 53년 평생 동안 호르몬이 외아들을 외치고 살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이게 저희 아버지가 구원 받으시던 그날 아버지의 병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음성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귀로 듣는 건 아닌데 정말 간섭하신 음성을 진짜 실제 음성처럼 들은 경우가 한 세 번 정도 있는데 그 한 번의 음성이 그거였어요. 너희 아버지는 더 이상 호르몬의 아들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 아 보니까 그 단어 하나로 저희 아버지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 보름 전에 다시 주님 회복하고 아름답게 가셨는데요. 그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의 단어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큐티의 적용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기를 통해서 그런 걸 발견하는 거죠. 약을 먹으면 이 약이 소화가 되죠. 위장에서 녹습니다. 위벽에 흡수가 되어져서 혈관을 통해서 온몸 전체로 퍼집니다. 말씀도 먹으면 묵상을 통해서 먹으면 주님이 내게 적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마치 약효처럼 우리의 온몸 지정의 영적인 영역까지 확산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 고치고 위로할 부분 위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떤 날은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십니다. 이런 길로 가야 의로운 삶이다. 주로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의를 위해 거룩을 위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훈 다음에 나오는 게 책망이 나오잖아요. 민수기의 열두 정탐꾼 중에 열 명의 보고를 듣고 그 나머지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친 걸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책망하고 그냥 버려놓으면 안 되죠. 세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뮤골된 뼈를 다시 맞추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도록 교육하시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이 어느 날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올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다만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있다 보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처럼 그 주님의 말씀 주의 계집 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영접하고 시간이 지나가니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가 커져서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말씀을 마음에 가만히 품고 있으면 지키면 그 말씀이 생명력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적용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할 때 뭐 필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내가 받을 교훈 뭐냐, 해야 될 일은 뭐냐, 사건 뭐냐, 그 다음에 따라야 될 모범, 회개할 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틀이 없더라도 생명의 삶은 반복적인 큐티의 훈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32페이지 기록이 나오는데 쓰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줄여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34페이지에 가시면 묵상에 관한 적용에서 3P가 나옵니다. 자, 묵상 끝나고 나면 적용도 그냥 이렇으면 유익이 별로 없고요. 적용을 한 센텐스로 만들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 예를 들었지만 뭐 만약 그걸 비유로 든다면 나는 더 이상 호르몬이 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의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한 문장을 만드는데 3P가 있습니다. 34페이지 첫 번째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퍼스널해야 됩니다. 괜히 큐티하면서 막 교회에다 적용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내가 큐티 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은 세상이 바뀌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시죠. 그렇다잖아요. 20대 때는 세상을 바꾸기에 돌을 들고 30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회사나 이런 조직에 생활하게 되면 그 조직을 좀 바꿔보려고 했다가 40대 50대가 되면 자기도 리더의 그룹에 올라가면 자기도 개혁의 대상이 되잖아요. 옛날에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그때는 그 조직을 못 바꾸니까 집에 가서 괜히 애들 잡는다 그러잖아요. 애들 보고 막 바뀌라 그러고 50대 60대가 되면 비로소 깨닫는 것 내가 안 바뀌어서 세상이 이렇게 되었구나를 깨닫는다 그러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조정민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개인적이 돼야 됩니다. 퍼스널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세상이 바뀐다. 두 번째 실질적이어야 됩니다. 사랑의 사도로 살게 하소서, 선교사적 삶을 살게 하소서 외쳐도 그 구호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얼마나 노래 부르고 눈물 많이 흘렸습니까? 저는 1987년 고등학생일 때부터 대모대 쫓아다니면서 대모를 했어요. 왜냐 저희 외삼촌이 제가 유치원 시절부터 저희 집에 사셨는데 외삼촌이 지금도 유명한 운동권 제야 인사예요. 환갑이 넘었는데 머리가 요 부분만 하얘요. 이렇게 여기 하얀데 대학생 시절에 한 1500명 2000명 모여서 저희 외삼촌이 막 연설할 때 밑에서 외숙모가 옳소 막 이러고 외숙모가 외삼촌 부를 때 형이라고 불렀어요. 종호형 종호형. 저희 외할머니 되게 야단 많이 맞았는데 하여튼 그럴 때 전 막 같이 쫓아다니면서 데모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저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네. 근데 사랑의 사도가 된다는 구호 외쳤다고 세상이 안 바뀝니다. 사랑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할 때 조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회사 동료의 힘든 마음을 살펴 커피 한잔 사면서 따뜻한 격려의 말 해주는 것이 나은 거죠. 선교사적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구호보다 여러분 티와나에 아울리치 갈 때 한번 시간 내어서 뭐 비즈니스 하는 분 같으면 그날의 수입을 포기하면서 헌금하는 셈 치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현 가능해야 되죠.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면 그때 하나님 크게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위해서 건물을 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았었어요. 복권 사놓고 저보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목사님 복권 사면 제가 교회 건물 다 헌금할게요. 그 헌금은 그 복권은 그렇게 당첨이 왜 안 되나 몰라요. 꼭 저한테 갖고 와서 기도 안 받더라도 그냥 당첨 좀 되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저에게 기도 부탁했던 분이 9월 15일 날 장로님 뽑는 투표가 있는데 장로 후보 중에 한 분이세요. 하여튼 근데 복권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고 그 집사님의 비즈니스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요. 네.
비즈니스가 잘 되어가지고 그렇게 참 물론 그렇다고 헌금을 뭐 수만 불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성실한 11조 생활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해서 그 산업이 부여해지는 게 목회자로서는 정말 기쁨이에요. 예. 괜히 복권 많이 당첨돼서 큰 은근보다도. 그래서 미래에 if 뭐 이런 조건이 아니고 과부의 두랩돈이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드리는 온전한 전부가 되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기록하고 적용도요 두 가지인데요. 적용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바뀌는 거죠. 그 적용 기도는 말씀에 받은 은혜를 요약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오늘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단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나누면 일곱 가지 단계, 요약하면 네 가지 단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가지 단계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기, 말씀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된 성경으로 완결된 계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한 부분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